네,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춥죠? 아우, 눈이 좀 와가지고. 일주일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더니, 따끈따끈한 된장찌개 좀 끓여볼게요. 일단은 제가 육수물을 끓여서 시켜놓은 거,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끓이면 2인에서 3인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해물 된장을 좀 끓일게요. 일단은 이거 새우, 아주 칵테일 새우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더라고. 그리고 뭐 홍합하고 오징어 좀 이렇게 하고 된장.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야죠. 물. 바깥에 훨씬 신선스러워가지고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더니 얇게 썰어 얇게. 오늘 된장찌개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안 끓여도 되니까 물을 좀 넣으면 아무래도 좀 시원하죠. 텁텁한 맛이 안 나고 좀 시원하죠. 먹어야지, 어쩝니까? 된장찌개는요, 뚝배기에 된장에 따라서 저기에 넣으세요. 시골 짠 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시판용 된장 같으면은 요 정도. 이 정도는 그렇게 뭐 작지는 않아요. 소금을 이제 끓여야죠. 그리고 이제 파좀 준비하고 파를 이렇게 썰어야죠.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양파 조금 넣고요. 양파 썰을 잘 썰어야지. 이게 잘못 썰어 놓으면은 어우 미끄러운 그 막이 안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칼이 튕겨져 갖고 손 다칠 수도 있어요. 이제 끓으려고 하니까 저기 대파는 그냥 한 뿌리만 넣으셔요. 뚝배기 하나에.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칵테일 새우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물 된장찌개니까 마늘을 쬐끔 떠넣어야 되겠죠. 마늘은 쉽게 말하면 커피 스푼으로 하나 될까 말까 쬐끔만 넣으세요.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갈아 놓은 거 멸치가루. 멸치를 믹서기에다 팍팍 갈아갖고는, 봐서 뭐, 새우 갈은 거 있으면, 건새우 갈은 거 있으면 넣어도 괜찮고요.
팔팔 끓으면 이제 이거 다 넣고 이거 넣고 이제 같이 동시에 이게 넣어도 돼요. 저게 먼저 좀 끓어야 돼요. 이렇게 달궈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맛이 더 좋은데요? 맛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육수물이 일단은 이제 그 양파랑 다시마랑 많이 이렇게 끓여놔가지고 그 국물이 어떤 국물인가에 따라서 된장찌개나 뭐든지 맛이 나요. 어떤 분이 나한테 아까 물어보더라고. 생선 비린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뭐 다 하는지 틀려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작에 전부를 올려놓을까 그랬네. 그러니까. 김장하신 분들도 있고 또 김장을 또 안 한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올해는 배추나 무나 이렇게 김장거리가 비싸니까 오히려 시켜 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 하더라고. 그걸 사서 먹으면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본인 입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조금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 콩 씹히는 게 싫으시면은 저 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러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뭐 콩 씹혀도 괜찮고 음식을 안 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무를 얇게 썰은 거는 이제 된장찌개는 너무 오래 끓여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이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저기 넣어가지고 보르륵 끓여서 그렇게 먹어야 돼요. 된장국 같은 경우는 뭐 우거지 뭐 배추 우거지나 또 이제 무청 같은 거 끓일 때는 또 쌀뜨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멸치 굵은 멸치나 그리고 퍽퍽 끓이면은 그건 또 오래 끓여도 깊은 맛이 나고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끓일 때는 쌀뜨물 좀 넣는 게 좋지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오늘 입맛도 없고 이래서 이 해물을 좀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으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갯살하고 오징어하고 새우살하고 또 새우 칵테일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 바지락도 제가 넣으려다가 바지락은 좀 이렇게 껍데기 까먹기도 귀찮고 그냥 손에 묻히기도 좀 그래서 그냥 다 바지락에 들어가는 성분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거는 제가 여기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요. 조금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요. 된장찌개 끓일 때는 설탕을 좀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멸치 그게 분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리고 파 좀 넣고 생채 하나 넣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된장이 너무 짜는 거 짤 때는 제가 저도 배운 거예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된장찌개가 너무 짤다 싶으면은 이런 커피 스푼으로 커피 스푼이나 안 그러면 이런 스푼에다가 식초 사과식초나 식초를 갖다가 한 반 스푼이나 한 스푼 넣으면은요 그 짠맛이 중화가 된대요. 근데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나는 아주 짜게 음식을 안 하니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데요.
여기에 해물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생강수를 조금만 넣을게요. 왜냐면 해물 들어갔으니까 생강수는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하셔도 괜찮은데 잘 끓고 있습니다. 지금 네. 두부도 얇게 참 두부는 오늘 안 들어갔어요. 해물 된장찌개 해갖고 해물을 듬뿍 넣었어요. 두부는 어제도 먹었을 그래갖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두부도 있으면은 조금 썰어 넣으세요. 그리고 땡초 매운 거 있으면 좀 썰어 넣으시고 없으면은 그냥 덜 매운 고추를 넣던가 이렇게 포인트로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잘 드세요. 된장찌개도 다양해요. 본인 입맛에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뚝배기는 본연 얘기 좀 뚝 그래서 뚝배기는 끓을 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너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끓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푹 넘쳐버려요. 저도 욕심이 많아갖고 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넘치지 않도록 만약에 넘친다 그러면은 찬 숟가락 물을 조금 이렇게 해서 부어도 돼요. 찬 수저를 이렇게 넣던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덜 넘치겠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바깥 부부는 이제 나가서 또 생활 전선에 있다가 저기 들어오면은 집에 그래도 뭐가 훈훈한 맛이 있어야지 온기가 있어야지 날씨 추운데 돈 벌러 갔다 왔는데 집에 썰렁해가지고 찌개도 끓으면은 입장 받고 생각해 보면은 밥맛이 없죠. 뭘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어야지 이렇게 몸이 얼었다가 좀 풀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된장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이틀이 멀다 이렇게 된장 끓이고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먹으면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그러면 김치찌개는 일단은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 기름 붙은 거. 그리고 된장찌개도 이렇게 건더기가 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냉장고에 보니까 먼저 해물은 뭐 칵테일 새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두부 없는 해물 된장찌개를 한번 맛있게 끓여봤어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김치에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게 그렇게 해서 김이랑 밑반찬 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